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전기기사 실기 2019년 제3회 기출 보건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상만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그때 한 문제 풀고 나서 영상 멈춰놓고 내가 직접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보건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로의 길이가 30km인 삼상 삼선식 2회선 송전선로가 있다. 수연단에 30kV, 6000kW, 역률 0.8의 삼상 부하에 공급할 경우, 송전 손실을 10%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전선의 고유저항은 55분의 1mm 제곱 퍼 메타이고, 전선의 굵기는 2.5, 4, 6, 16, 25, 35, 70, 90mm 제곱이다. 이 문제는 전선의 굵기를 계산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 전선의 굵기 문제에서 준 이것 중에서 선정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전선의 굵기부터 구해볼까요? 문제에서 준 단서를 보면 뭐 고유저항도 주고 전선의 길이도 줬네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항 구하는 공식, 저항 R은 고유저항 곱하기 그 도체의 면적분의 그 도체의 길이. 여기서 이 도체의 면적이 전선의 굵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선의 굵기, 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저항과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선의 굵기는 고유저항 곱하기 저항분의 도체의 길이, 즉그 선로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고유저항 문제에서 줬어요. 선로의 길이도 문제에서 줬네요. 저항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저항은 어떤 공식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삼상의 전력 손실. 삼상의 전력 손실은 3i 제곱의 r. 이 공식으로 전력 손실을 구하죠. 여기서 이 저항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3i 제곱이 넘어가서 저항 r은 3i 제곱분의 전력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송전 손실이 전력 손실이겠죠? 이 손실이 이 부하의 10%랍니다. 부하 전력이 10%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전선의 굵기, 한 선의 전선의 굵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2회선이라고 줬어요. 즉, 이 2회선이 6000kW를 송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회선은 이 6000kW를 2로 나눈 3000kW의 전력을 송전을 하겠죠. 이 3000kW의 송전 손실, 즉 전력 손실이 10%랍니다. 그러면 송전 손실, 전력 손실은 300kW. 그러면 전류만 구하면 저항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저항 여기다 적용하면 전선의 굵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류값 구해볼까요? 전류.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 이 P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이 되겠죠. 한 선의 전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송전 전력 3000kW가 되겠죠. 기본 단위 와트로 환산해서 10의 3승을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수전단 전압 30kV 줬어요. 그래서 30에다가 기본 단위 볼트로 환산해서 10의 3승을 곱해준 거고요. 코사인 세타 역률 0.8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0.8 적용하면 이때 전류는 72.17A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전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식이 되겠죠? 이 식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용하면 3 곱하기 72.17 전류예요. 예, 요 구했죠? 전류값의 제곱 분의 전력 손실 30kW라고 했죠?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을 곱해주고요. 계산하면 이때의 저항값은 19.25입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을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하면 전선의 단면적, 즉 전선의 굵기는 고유저항 55분의 1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고유저항 55분의 1 곱하기 저항 19.2 분의 길이. 길이는 30km. 기본 단위 메타로 환산하면 10의 3승 곱해줘야죠. 그래서 이때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면 28.41mm 제곱. 여기 문제에서 준 전선의 굵기에서 선정을 하면 요거보다 큰게 35mm 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35mm 제곱 선정.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공식은 저항구하는 공식, 고유저항 곱하기 전선의 단면적 분의 전선의 길이. 요거를 알고 있어야 요 전선의 굵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상송전 손실, 전력 손실의 공식. 3i제곱 r. 요거 두 가지 공식 암기하고 이것도 쭉 본인이 풀어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피래기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 접지 저항을 보조국 두 개 A, B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더니 본 접지와 보조 접지극 A 사이의 저항은 86옴, 보조 접지극 A와 보조 접지극 B 사이의 저항은 156옴, 보조 접지극 B와 본 접지 사이의 저항은 80옴이었다. 이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피래기의 접지 저항값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우선 이 내용의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겠죠. 우선 피래기 접지 공사를 한 후에 보조국 두 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답니다. 어떤 거를? 피래기 접지 저항값을.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 접지, 피래기가 있고요. 보조 접지, 여기 보조 접지가 있고 여기 보조 접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조 접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게 다 접지가 된 겁니다. 본 접지와 보조 접지극 A 사이, 여기가 86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접지극 A와 B, 보조 접지극의 저항이 156옴, 그리고 보조 접지극과 본 사이, 여기를 85옴이라고 할 때 이때 이 접지 저항값을 계산하랍니다. 이 내용은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여기를 본 접지를 A라고 두고요. 보조 접지극을 B, C 이렇게 두면 여기가 86옴, 여기가 85옴, 여기가 156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래요.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접지극을 기준으로 해서 양 옆에 있는 걸 더해주고요. 즉, 86 플러스 80을 더해주고 마주보는 이 저항값을 빼줍니다. 156. 그리고 마지막에 2분의 1, 반을 나눠줘요. 이때 저항값은 5, 5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A와 B의 접지값이 86옴이라고 했죠. 이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A 접지와 B 접지를 더한 겁니다. 즉 얘를 R, A, B라고 두고요. 여기 B와 C가 156, 얘도 B 접지와 C 접지를 더한 R, B, C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80이라고 했죠. A 접지와 C 접지를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R, C, A. 그래서 R, A, B는 A와 B를 더한 값이고 B, C는 B와 C를 더한 값이고 C, A는 C와 A의 저항값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거 세 개를 다 더해볼까요? 요거 세 개를 더해보면 여기 좌변에 있는 애들 다 더하면 R, A, R, B, R, B, R, C, R, A를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하면 C가 두 개, B가 두 개, A가 두 개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얘네들을 2로 묶어서 RA 플러스 RB 플러스 RC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리고 우변을 다 더하면 RAB 플러스 RBC 플러스 RC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A를 구하면 RA만 남겨놓고 다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RA만 남겨놓고 이제 넘겨주면 2를 먼저 넘겨줄까요? 2는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RA만 남겨놓고 얘만 넘겨주려고 보니까 RB, RC는 RBC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RBC로 바꿔주고 이제 넘겨주는 거죠. RBC는 더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예, RBC도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같이 계산해주기 위해서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눠서 RBC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식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묶어주면 식은 RAB 플러스 RBC 플러스 RCA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RBC. 그래서 플러스 RBC와 마이너스 2 RBC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RBC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식은
RA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RAB 플러스 RCA 마이너스 RBC. 즉, RA, 얘를 구하는 공식은 얘랑 붙어져 있는, 사이에 두고 있는 이 두 개를 더해주고요. 마주보고 있는 얘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국, B에 있는 이 보조국을 구한다. 그러면 얘, 우선 2분의 1 곱해주고요. RAP 더하기 여기 RBC 마이너스 RCA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얘가 뭐라고요? RP 이렇게 계산하는 게 콜라우시 부딪치법을 이용해서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여기 피래기 접지저항, 여기 A의 접지저항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86옴, 그 다음에 여기에 85옴, 지금 얘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주보는 156옴을 빼고 2분의 1을 나눠줘서 5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문제도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가로 2번 접지공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우리 몇 옴 나왔죠? 피래기 5옴 나왔어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4 피래기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래기 접지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옴, 10옴 이하지요? 그러면 적합 여부는 적합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피래기 접지저항값을 규정에 의해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접지저항값이 10옴 이하인 5옴이므로 적합하다. 이렇게 정의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50kW, 30kW, 15kW, 25kW 부하 설비의 수용률이 각각 50%, 65%, 75%, 60%로 할 경우 변압기 용량은 몇 kV 암페어가 필요한지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단 부득률은 1.2, 종합 부하 역률은 80%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변압기 용량 구하라는 문제죠. 수용률 주고 부득률 주고 역률 주고 했을 때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부득률 곱하기 역률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이 이 공식에서의 설비 용량의 단위는 킬로와트예요. 킬로와트.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설비 용량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역률 빠져야 돼요. 역률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역률은 이 킬로와트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문제에서는 킬로와트로 줬지요. 설비 용량 킬로와트 단위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킬로와트, 50킬로와트의 수용률이 50%, 그럼 수용률 곱해야죠. 0.5 더하기 30킬로와트의 수용률 65% 더하기 15킬로와트의 수용률 75%, 15 곱하기 0.75 더하기 25킬로와트의 수용률 60%, 그러면 25 곱하기 0.6 한 다음에 나누기 부득률, 문제에서 부득률 1.2 줬지요. 부득률 그리고 역률 80%, 0.8 계산하면 이때의 변압기 용량은 73.7kV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변압기 표준 용량 줬죠. 표준 용량이면 이 표에서 이것보다 큰 75kVA를 선정한다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공식은 변압기 용량, 뭐 수용률 주고 부득률 줬을 때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설비 용량이 단위가 킬로와트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변압기의 단락 시험 회로이다. 괄호 안에 알맞는 답을 넣어 내용을 완성하시오. 단락 시험 언제 하죠? 우리 동선 구할 때 단락 시험 하지요. 여기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을 0V에서 슬금슬금 올립니다. 전압을 올리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정격 전류가 되었을 때 이때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 정격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의 크기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전력, 이것을 임피던스 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손실에서 이 변압기 철손을 뺀 값을 동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KS를 닫기 전에, 여기 이 스위치를 닫기 전에 전압조정기의 핸들, 여기 전압조정기, 얘가 SVR, 전압조정기예요. 전압조정기의 핸들은 어디에 위치하도록 하는가? 0V부터 슬금슬금 전압을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0V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가로 2번, 시험용 변압기의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악셀을 조정하여 1차 측 단락 전류가 동그라미 2번과 같게 흐를 때 1차 측 단자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한다. 여기 2차를 단락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단락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락 전류. 임피던스 전압은 이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크기와 같을 때에 이때 이 전압, 이거 병렬이기 때문에 이 전압과 같겠죠. 그죠?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격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1차 측 단락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정격 전류 크기와 같을 때 그때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정격 전류가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은 1차 정격 전류. 이때 교류 전력계. 이때 전력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임피던스 와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임피던스 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동그라미 4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의 백분율이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뭐뭐에 대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온 거는 분모로 들어가고 이 대안의 뒤로 나오는 건 분자로 들어갑니다. 백분율이면 곱하기 100.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1차 정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차 정격 전압 들어가야죠. 1차 정격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곱하기 백분율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1차 정격 전압이 돼요. 요거 알아두세요. A분의 B 곱하기 100을 이제 말로 풀이한다. 그러면 A에 대한 B의 백분율 요렇게 말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 3번의 답은 1차 정격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둬야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